오늘 저는 태극기 집회와 무너지는 탄핵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송혜원, 손석희, 김경수,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? 그들은 2년 전에 탄핵 정국의 최신에서 탄핵을 공모하거나 선동하고 조작해서 지금의 정권 탄생에 기여한 1등 공신들입니다. 맞죠? 그런데 최근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들의 위선과 거짓, 탐욕, 그리고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서 탄핵의 지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각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저한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저 김정은하고 이제 문재인 새끼하고 나오더라고요. 결국 현재는 거짓 탄핵이 일어나고 있는 인가 없는 대가라고 보여집니다. 여러분, 영수 동안에 평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평말이라는 말이 뭐냐? 하늘을 잘 보지 않고 얼굴이 설명이 없겠지만 하늘의 평화를 보면 어떤 말이고 피해갈 수 없다. 이런 뜻입니다. 아, 여기 지금 탄핵을 주셨던 세력들이 하늘이 품은 악인의 등에 합명, 부명, 도희 같은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잠깐만요. 예수님을 받으셔서